다섯 번째 경기 양 선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철권호 신장 173cm 체중 67.85kg 수도관 소속 오태성 이어서 레버커 신장 175cm 체중 67.85kg TAP 소속 박진우 이 경기를 주시면 팀이 트리
나가 뒤로 팔꿈치 세우고 뒤로 나가요. 그런데 그렇지. 조심하면 자 머뭇거리지 말고 바로 일어나든가 바로 태클 역전해도 돼요. 싸잡아 싸잡아 그립 싸잡아. 괜찮아 돌아가면 돼. 그립 싸잡아 끝내는 거 없어요 일단. 다리 부분 당겨. 왜 다리가 왼쪽으로 넘어가지?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경기는 1라운드 3분 20차 속
예언의 셔터 래프스타 라이너터 박지훈 선수의 승리다. 감사합니다. 오늘 정말 많은 팬분들 또 도와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. 좀 경기 초반에는 좀 때때로 좀 아플렸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라운드로 가면서 경기가 좀 풀렸습니다. 좀 어떻게 변화가 있어졌습니까? 이번 경기 준비하면서 플랜대로 다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그 첫 승을 거두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많이 도와주신 분이 많이 계십니다. 또 이 자리를 빌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부모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저희 TEP 김여정 대표님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저희 각 분야 감독님들 그리고 조사범님 그리고 세컨 와주신 형님들 그리고 응원해주신 회원분들 누나 매형 감사합니다.